부평구 보건소의 주차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함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운영 중입니다. 발열과 인후통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의 호흡기 질환. 이런 이유로 호흡기 환자들과 일선 의료기관은 진료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한 겁니다. 호흡기 환자들을 진료한 후 처방전도 약국으로 전송하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곧바로 검체 채취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호흡기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선별을 통해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클리닉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전화로 예약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부평구는 환자가 늘어날 경우 진료 시간과 인원을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